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연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 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오늘은 입법개품 10주 선지식을 지내고 그 다음에 10행 선지식 중에 두 번째 선지식인 자재주 동자 선지식을 칭견하러 가는 길입니다. 첫 번째 선지식인 선견비구, 선견스님은 이 10행 중에 그 주된 그 선지식의 그 사상이 첫째가 우리 행위 중에는 제일 먼저 지난번에 말했듯이 보시라는 것이 필요해. 보시정신이. 그 보시가 육바라밀 중에 그래서 매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바라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보시를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뭐냐. 올바른 보시를 해야 되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야 돼. 그래서 보시 바라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지혜라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걸 눈 보통 둘 달린 것보다 셋 달린 사람이 눈이 더 밝고 잘 보겠죠. 그 성견비구가 사는 그 동네가 나라가 사만국 눈 세 개 달린 나라라는 거예요. 그쪽에는 눈 세 개 달리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런 나라인가 봐요. 예. 그래 이번에는 두 번째는 그 자재주 동자인데 자재주자가 주인주자일 텐데 여기 우리 이국장이 주자를 조금 오자로 잘못 썼구만. 그래도 한국말로 자재주 그러면 돼. 자유자재하다. 자유자재하는 동자. 자재주 동자가 선지식이요. 그런데 그 자재주 동자가 사는 나라가 이름명자 들을 문자에서 명문국이야. 명문국. 그 명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아주 유능하다고 뛰어나다고 하면은 뭐가 나지? 소문이 나지. 그 소문이 뛰어나게 난 나라. 명문국이야. 무슨 소문이 크게 뛰어났느냐. 자재주 동자가 동자인데 이 자재주 선지식이 수리에 밝아. 여러분 그 유인물에 있는 게 이제 이 원문 내용들인데 이 선재동자가 성견비구가 다음 선지식을 추천해서 명문국의 자재주 동자를 찾으러 가는데 그때 선재종자를 따르는 천룡, 건달바, 야차 등 이 팔부 신중들이 같이 이렇게
호의를 하면서 그렇게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명문국 도착해 가지고 이 동자를 찾는데 그때 하늘에서 이 팔모 신중들이 선제 동자에게 지금 찾고 계시는 자제주 동자가 지금 저 개울가에 있습니다. 그러고 하늘에서 일러줘. 그 개울가락에서 하저상에 있다라고 일러주는데 그래서 선제 동자가 가보니까 그때 선제 동자가 그 장소에 가보니 이 동자가 십천 동자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모래를 쌓아놓고 장난하고 놀고 있더라 그래. 동자니까 어린애자네. 천진난만한 동자가 선지식이요. 그 모래성이라는 것이 물이 이렇게 늘 조수와 썰물과 민물이 왔다 갔다 하면은 물이 왔다 갔다 해서 물이 모래가 평탄하지 않고 모래톱같이 생기지요. 그 이제 이 개울가에 모래톱이 이렇게 조금이 쌓여져 가지고 있는다 해서 십천 동자라고 하면 적어도 한 만수야 만명 동자들하고 어울려서 모래 쌓고 모래로 부처님도 조성하고 산도 만들고 들판도 만들고 이라고 놀고 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지식과 마찬가지로 선제 동자가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다 예배를 하고 공경한 뜻으로 오른쪽으로 무량잡을 하고 궁금했던 걸 물었지요. 나는 일찍이부터 먼저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심을 바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보살이 어떻게 해야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도를 닦습니까? 나를 위해서 좀 좋은 법문을 해 주십시오. 그때 자제주 동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남자의 나는 일찍이 저 문수사리 동자 계신 처소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떤 공부를 했느냐. 서수산인등법이라 그래가지고 주로 이 글씨, 숫자, 셈법 이런 것을 공부를 해서 일체의 모든 공교 신통지 법문을 깨달아 들어갔다. 수학을 잘해도 도통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교 법문이라는 게 아주 뛰어나고 고무하고 섬세한 그런 법문이에요. 그게 한 분야만 잘해도 이렇게 도를 통하는 거예요. 셈법을 잘 문수보살한테 셈법을 배워가지고 깨달았다. 그래서 지금 노는 것도 모래를 갖고 노는데 그 모래 숫자도 다 안 돼. 이 동자는. 선남자야 내가 이 법문으로 인해가지고 세간의 서수산인계처 등 법을 다 알아. 그런데 이 숫자를 알고 이 셈법을 잘 알아서 그런지 세간에 그 유행하는 병들 가진 풍병, 간질, 조갈 또는 귀매 붙은 귀신 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치료도 잘 한대. 그런가 하면은 또 모래성 쌓듯이 그런 노름을 하는 것도 다 그 인과가 있는 거예요. 성읍치락, 정원도 가꾸고 집도 짓고 성도 쌓고 할 줄도 안돼. 궁전옥택도 잘 지을 줄 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배운 걸 바탕으로 갖가지 종종선약, 약을 잘 만든다. 병을 잘 고치니까 약도 잘 만들었지. 그 다음에 이 농사 짓고 장사하는 그런 셈법, 그런 업을, 장사 잘 하려면은 요즘 주식 투자해도 투자할 때와 사고 팔고 나올 때, 물러날 때를 알아야 진치 치사 선택을 잘 한대.
치사진태에 아주 능해가지고 그런 것을 다 할 줄을 안다. 또 중생의 몸에서 이 관상을 이라고 또 이렇게 착 보면 아는가 봐요. 선을 짓고 악을 짓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제 하는 짓이 선이다 악이다를 금방 알고 이 사람이 이 선한 것을 짓는 대가로 앞으로 어디에 태어나서 무슨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악한 짓을 하는데 앞으로 어디에 태어나가지고 뭔 짓을 당할 것이다. 이런 것을 나는 다 안다. 또 성문승도와 이 사람은 지금 하고 다니는 행위를 보니까 결국은 소승밖에 안 되겠구나. 또 하는 것을 봐서 이 사람은 영각승이 되겠구나. 영각은 독각에 공부를 해도 영각승 정도 되겠구나. 이 사람은 공부하는 거 보니까 일체 지지에 들어가 가지고 부처님이 금방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아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당신 공부했던 바를 이렇게 일러줬어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모든 것은 바라밀이라고 그랬지요. 그 바라밀을 대표로 우리가 배운 게 육바라밀이에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러죠. 그 육바라밀은 우리에게 이 사바 중생에게 육바라밀을 수행해라라고 강조하는 것은 권하는 것은 육바라밀을 잘 닦으면은 출세의 능력이 생겨요. 출세라는 게 뭐냐? 우리가 사는 이 생멸의 세계, 사바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왜 우리는 벗어나려고 하느냐? 우리가 사는 세계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요. 그게 생사세계라. 그게 생멸법에 살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매사가 상대적이고 매사가 상대하고 비교해야 되고 그게 마음에 안 들죠? 그게 세상사라고 이게 세상사. 그래서 이 세상사를 좀 벗어나서 남에게 비교당하지 않고 남보다 좀 못 살아도 잘 사는 놈 눈에 안 띄고 내가 혼자 만족스럽게 살 수 있고 하는 그런 세계가 없을까. 그래서 이 세상을 자꾸 싫어해서 이 세상을 벗어나고 싶어해. 그런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 능력을 기르는데 육바라밀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닦고 능력이 갖춰지면 뭐가 된다 해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그게 부처님 세계는 어떤 거냐. 그런 취사선택 너 나 하는 상대 일체 경계하고 주관이 싹 끊어져 버리는 그 지혜를 터득하는 경지를 부처님 세계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능력이 본인에게 갖춰지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잘 닦으면. 그래서 보세요. 부처님 경전 중에 경전 자체가 이것이 대승경전이다 소승경전이라 하는 말은 없어. 그런데 이 경전을 이렇게 소승경전 대승경전 일체경전을 살펴서 이렇게 판단해 보건대 소승경전에 해당하는 데 있어서는 육바라밀만 얘기했지 십바라밀을 얘기한 경전은 없어요. 그 지금 화엄경에서는 십바라밀을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육바라밀 위에 사바라밀이 더 있지요. 방원역지. 방원이라 방이라는 건 방편이라는 얘기예요. 수행하는데 방편을 쓴다. 이 방편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랫사람에게 뭔가 교화하기 위해서 써먹는 힘이 능력이 방편이거든. 자, 육바라밀 위에 칠바라밀에는 방편바라밀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원력바라밀이라는 게 있다고. 원. 원이라는 게 뭐예요? 아, 내 능력을 모든 일에서 이렇게 써서 그런 사람들을 좋은 쪽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게 원이잖아. 모든 이 대승 보살들.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문수 보살, 보현 보살 이런 큰 보살들이 목적이 뭐예요? 모든 이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지옥에 한 중생이라도 없을 때까지 내가 성불을 미루고라도 이렇게 이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지장 보살 같은 이게 원력이라고.
그게 다 이 10바람일, 6바람일 이후에 있는 거야. 그 4바람일 속에. 그 다음에 능력, 힘력자, 역바람일. 그 다음에 일치 지지를 터득하는 부처의 경지에 오르는 지바람일. 그게 이 4바람일은 왜 있을까? 육바람일을 닦아서 능력이 갖춰진 이후에 그 능력으로 결국은 중생세간에 들어와서 중생을 구제하는 데 필요한 원력이에요, 이게. 능력이고. 그래서 아까 육바람일은 출세간, 세간을 벗어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이 사바람일이라고 하는 능력은 다시 입세간이라 세간으로 들어오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조금 배워가지고 아 저거 내가 능력만 된다면 해주고 싶다.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잖아. 그래서 그 능력을 갖추는 게 육바라밀을 성취하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 이 세상에 되돌아와서 세상 구제를 하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 그이들이 보살이라. 우리는 귀에 멍이 들도록 들었죠. 그게 우리 이 대승법문이요. 대승경전의 내용들이요. 여기 그래서 십신, 십주의 경위가, 저, 경제가 위치가 지나서 십행위에 들어서 두 번째는 주 목적이 이 선지식의 주의 행위가 보시 다음에 뭐지요? 지게, 계율 목적으로 계율을 잘 닦아서 얻어진 능력이 자재주 동자의 능력이에요. 계라는 게 생명이 뭐냐? 계라는 게 생명이 청정이에요, 청정. 청정은 뭐예요? 깨끗한 거죠. 이 청정행은 우리 중생 부처님 할 것 없이 애초에 똑같이 갖춰진 우리의 자성이 청정이에요. 그 자성자리가. 지난달에도 얘기했겠지, 내가?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은 대지혜, 이것을 소위 말해서 무작, 조작이 없는 무조작 대지혜야. 응? 그러니까 애초부터 부처님이고 우리 중생이고 똑같이 조작이 없는 지혜를 갖추고 있어. 왜 갖추고 있느냐? 이제 화엄경 보면 이제 여기까지 가서 여러분들이 잠 못 자는 노력을 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과 대승보살과 우리 나 개인을 포함 우리 모두가 우리 중생 모두가 어느 한때에 똑같이 일시동시로 성불해 있었어. 부처가 돼 있었어. 그게 일시동시라. 그래서 부처님이 일체 갖추고 있는 일체 지지의 그 지혜가 우리 중생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무명혹이라고 하는 것이 한눈 파는 사이에 우리 개개인한테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했던 호수물이 그 잔잔했던 호수물이 바람 한 점 불어서 나뭇잎 하나 떨어지면서 최초의 잔잔함을 나뭇잎 하나 떨어짐으로부터 잃어버렸어. 그 다음에는 거기서 돌멩이도 떨어지고 그 떨어지고 일렁이는 그 물결에 오만 것들이 떨어지고 떨어져서 파도도 되고 그런 거야. 그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이 세상이야. 산도 되고 사람도 되고 짐승도 되고 나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애초에 하나의 잔잔한 물결 같은 심성의 온 바탕에서 그 온 바탕이 하나도 오염되지 않는 상태라 그래서 청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청정. 보통 청정행 할 때 청정이란 말은 우리 경전에 이런 걸 청정해. 삼업이 무비라. 삼업이 무과라고도 그래요. 삼업은 뭐요? 신구이 셋이 허물이 없는 것, 그것을 청정이라고 한다.
마음의 원을 일으킨 것을 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청정행 그럽니다. 청정행. 그래서 청정은 개의 생명이요. 지계. 계율을 지킨다라는 것은 청정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애초에 청정했던 보광명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보광명지를 지니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몰랑결에 무명혹이 일어나서 행식, 명생, 육입, 촉수, 예치, 유하는 생노사, 십이연법이 자꾸 연기로 돌아서 제자리에 한번 떠난 뒤로 적적한 해인이라고 하는 바닷물 하나 움직이지 않은 그 바탕에 원래 잔장했던 심성의 자리를 한 번도 찾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겉돌기만 하고 있어. 그래서 겉돌기 시작한 그 이후에 모든 일체 행위들, 생사 이런 것들이 애초에 본래 심성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몽환이요, 이슬 같고 꿈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헛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실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삶을 애초에부터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는 자성자리가 아닌 자리다. 그래서 자꾸 너무 헛것에 정력 소비하지 말라고 한 얘기야. 그 자리를 안 사람들이.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자 한 것이 그 자리를 알고자 하는 거야. 애초에 이렇게 되기 전에 내 참 진정한 본래 모습은 무엇인가? 내 자성자리는 원래 어땠을까? 이걸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찾으라고. 그래서 1700까지도 넘는 그런 그 자리를 알았던 조사들이 자꾸 그렇게 공안을 내세워서 너는 이쪽으로 파고들어봐라, 너는 이쪽으로 파고들어봐라. 그래서 공안들이 여러 가지가 생긴 거고. 그래, 총체적으로 이목고, 그게 뭐야? 이것이 뭐냐? 지금 그 자성자리가 뭐냐? 그 자성자리는 내가 오늘부터 거슬러 가면은 오늘의 근본은 어제요, 어제의 근본은 그제요, 이승의 근본은 전생일 건데 내가 이승에서 부모에게 몸받은 이전에 나는 누구였을까, 무엇이었을까? 이러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찾아봐라 이거예요. 공식으로도 찾아보고 수학으로도 찾아보고 과학으로도 이렇게 찾아봐라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과학적인 산수로 찾은 거예요. 자재주동자. 계를 지켜서 내 자성이 청정해지면 매사에 자유로워. 그래서 자재주동자야. 여기에서 동자라고 하는 말이 청정하다는 얘기. 어린애들은 아직 세상에 오염이 안 됐지요. 그래서 동자라고 표현을 했어. 개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청정하기 때문에 자유로워. 걸림이 없어. 어디에 걸림이 없냐? 세상을 벗어나는데 다시 세상을 들어가서 교화하는데 이런 쪽의 출입이 자유자재하는 거예요. 이 동자로 표현한 거예요. 동자는 어린애들은 어른 눈치도 안 보고 지 하고자 하는 거 자유롭게 하잖아. 오염이 안 돼서 청정하기 때문에 그 하는 일들이 그대로 청정해. 애초에 아까 말하는 보광명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어쩌다가 그냥 그렇게 오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되찾아가는 법을 숱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유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바다를 얘기하고 허공을 얘기하고 거울을 얘기하거든. 여러분 모든 부처님 경전이 부처님이 성불어 나와서 해인삼매에서 화엄경을 사람으로부터 경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해인이라고 하는 거 해인이 무엇이냐. 바다의 자, 바닷물이라는 것도 물이야 물. 그런데 물이 지금은 파도가 일어서 본래 모습이 안 보여서 바닷물이 이렇게 작은 파도도 없이 완벽하게 잔잔해지면은 거기에 뭐가 보이겠어? 일체 세상에, 일체 법계의 실상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인다. 그 바닷물이 적적하니 고요하니 가라앉은 상태에서 세상을 도장 찍어 한눈에 보듯이 본다. 그래서 해인삼매야. 우리가 애초에
보강명지 자리로 돌아간 그 자리가 해인산맥. 그게 해인이요, 해인.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이 실상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런 식 배우도 있어. 거울에 때가 끼면은 안 보이지요. 거울을 깨끗이 닦는데 그 거울에 제일 먼저 어떤 작든 크든 한 물건이 먼저 비춰버리면 그 다음 것은 비출 수가 없어. 우리 마음, 자성이라는 마음 거울에 어떤 한 물건이 먼저 착하면 거기서 스며들어버리면 나머지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야. 한 소견이 생기면은 나머지 여타 소견이 흡입이 안 돼. 여러분 가슴이나 머릿속에 한 가지 선입견이 차지해버리면 아홉 가지 여타의 견해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세상에 우리가 보는 사는 세상이 몽환의 세계지만 이것이 실상의 세계다 그랬지요? 거울 속에는 그림자만 비추지만은 거울 속에 그림자를 비춰주는 실상이 있기에 그 가상이 나오는 거거든? 자, 그런데 그 실상을 보기 위해서는 실상을 가리는 그 물건이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 가리는 물건이 선입견이라고 우리가 요즘 사는 데서. 그래서 저 사람을 상대하기 전에 무심히 상대해야 되는데 경계를 대할 때 무념으로 대해야 되는데 선입견을 먼저 딱 가지고 보고자 하는 것만 봐야 되겠다라고 가면은 여타에 좋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견심으로 봐라. 무심이라는 건 그거야. 하나의 소견도 갖지 말고 떠나라. 무심히 봐라.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제대로든 내 삶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항상 마음 거울 속에 먼저 가려놓은 것을 가지고 살았어.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내 가슴속에 먼저 누가 더 먼저다라고 하는 우선시하는 그 불쌍함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나머지로 남을 보기 때문에 남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모든 소견과 모든 지혜들이 그래. 하나가든 둘이든 먼저 가리고 있으면 나머지 아홉이든 여덟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잃는 거예요. 이 마음 거울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가림막이 없어야 돼. 가림막이. 그런데 그 가림막은 뭐냐? 그 가림막을 내가 정하고 들어간다는 거야. 내가. 남이 가려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참 모습을 못 보고 항상 대충 보는 거야, 대충. 그러니까 그 대충 보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옳게 사느냐, 그르게 사느냐 하는 것은 이 내가 살아가는 이 걸음걸이가 옳은지 그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불행함 속에 우리가 지금 평생을 사는데 그것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 지혜를 써먹지를 못하는 것이 그 지혜를 가리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리는 것은 선입견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오늘 이후로라도 상대를 대할 때 무념으로 항상 바로 보라고. 그래야 남의 얼굴 관상을 봐도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내 것으로 반 채워놓고 이라고 보면 그게 배지를 않는단 말이야. 내 것이라는 게 뭐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을 귀로 듣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을, 중생이 아는 것을 그걸 식견이라고 그래서 알식자 아르마리를 말하는데 그 식을 중생이 가지고 있는 정 때문에 그런 식견이 생긴다. 정식이라고 그래. 정식. 그래서 우리가 글로 배우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안다라고 하는 일체 모든 것들이 전부 정식이라. 정식. 그래서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니야. 그 정식을 떠나야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부딪힐 수가 있어. 정식은 이런 거야. 바닷물이 짜다 그러니까 짠 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아. 자기가 한 번도 바닷물을 입으로 맛보지를 않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듯이 세상이 일체법이라는 그 경계를 내 자성이 내 마음이라고 부딪힐 때 항상 상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상대를 부딪힌다라고 하는 자기를 따로 두고 보기 때문에 일체감이 없어서 일체감이 없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란 말이지. 직접 하나가 돼봐야 알지. 여러분 아주 유명하고 글 잘 쓰는 시인들 시 한 구절 읽어보면 쉽게 여러분 가슴에 와 닿아요. 그 시인의 심정이 돼보지 않고는 1919년도에 암흑의 스님이 한용운 스님 같은 시 썼던 그때 당시의 시를 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일제 하에서 3.1운동 막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 썼던 그 심정이 돼보지 않고 그 식구가 내가 쉽게 이해가 안 되겠지요. 일체감이 안 된다 소리 그런 것들이요. 그 하나가 된다라고 하기 전에는 실상을 체험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그런데 또 바닥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제대로 보는 것도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수행을 하고 부딪혀봐라, 체험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믿음을 100% 가지고 그 자리에서 구멍을, 한 구멍을 파봐라. 응? 말에 맞소. 참선을 해. 그냥 참선을 다 하는데. 참선이 특별한 거라고 생각지 말고 하라 이거요. 오늘 배운 대로 자기 근기대로 해봐요. 상대할 때 상대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무심히 관찰을 해봐라.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그 보광명지가 그대로 변조벗게 한다. 이 세상을 그대로 비춘다. 보광명지라는 것은 아까 일시동시에 내가 부처 됐었던 그 지혜를 말해. 그걸 보광명지라고 그래. 그 지혜가 그렇게 선입견 없이 이렇게 보면은 봐지는데 아까 같이 거울에 선입견이 하나 한 물건이 먼저 딱 비쳤을 때 나머지 일체 소견을 저 갈아막는데 그거를 공명차폐라고 그래. 공명차폐. 빌공자 밝을명자. 가리울 차차 폐할 폐자 공명이 차폐된다. 밝게 허공에 턱 해밝은 저 밝은 했던 하늘의 허공에 모든 것을 다 살필 수 있는 그 혼안이 비춰보는 게 공명이거든. 그 밝게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차폐 가려져 버린다 이 말이야. 한 가지 소견을 먼저 가지고 있어 버리면 이해되지요? 모든 일체법을 일체 경계를 상대하고 대할 적에 무심으로 무념으로 대해라. 육진이 무념이면 뭐라고 그랬어? 아, 자성이 무념이면 육진이 불념이라 내가 그랬죠? 내가 그렇게 매 경계를 대할 때 무심히 무념이 대하면 육진이라는 게 일체 경계를 말하잖아? 색수상행 즉 일체 경계가 이 무념이 대하는 내 자성을 불념이라 오염시킬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내 자신이야. 내가 어떤 생각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가 나오는 거지. 그 상대를 가리지를 안 해버리면
이견이라 그 소견을 떠나버리면은 무심히 대할 수가 있고 실상을 볼 수가 있다. 오늘의 자재주 동자는 이 과학적이고 산술법을 무수보살한테 배워가지고 깨달아서 그걸로 도통한 사람이야. 그래서 뒷면에 보면은 숫자를 제대로 알아요. 여기 화엄경에 숫자 얘기하는 게 아승지품에서 배웠지요. 10천에 120승까지 얘기해 놓은 게 있었잖아요. 여기도 그 얘기를 이제 같은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하나의 곱은 몇이요, 열의 곱은 몇이요, 만의 곱은 몇이요, 응? 아승지 곱은 몇이요, 찰나찰나 곱은 몇이요. 그런 것까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지금 이 공부하는 사람은 소승법을 공부해서 대가를 뭐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한 사람은 나중에 일체 지지를 얻을 것이다. 이런 것까지도 자기는 안다 할 정도로. 숫자, 과학, 산수, 수학만 잘해도 이렇게 이치를 파고드는 도를 통할 수가 있고 생선장수만 잘해도 도통하고 과일장시만 잘해도 도통하는 거이다. 한우물만 잘 파면은 그 도라는 게 뭐여? 사람의 심리의 근원, 바탕을 다 알아. 장사 오래 한 사람들이 지나가면은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어서 오시오 하네, 어떤 사람은 앉아서 뭐 찾는 거 있으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 왜 일어서서 마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지나갈 사람이에요. 장사해 본 사람은 알지? 알아.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 한번 물어보고. 그런데 딱 살 사람이면은 알고 딱 일어서 맞이하면 사재. 그러니까 한 우물을 잘 파면 보는데 세상의 바탕은 다 하나거든. 그 하나를 어느 구멍으로 파고 드느냐, 어느 길로 내가 그 길을 찾아 드느냐 하는 거란 말이야. 나무 길 따라가지고 그 사람은 그쪽 길로 가가지고 그 자리 봤다 가더라 해서 아무리 뒤쫓아 가봐야 그 사람 간 뒤에 소용없어. 내 길을 따라가야지. 누가 주식에서 돈 벌었다 해서 뒤따라간 사람 돈 번 사람 봤어? 누가 그 장사에서 돈 벌었다 그런데 내가 뒷전에 쫓아가가지고 그 돈 벌어봤냐고. 자기 길을 가, 자기 길을. 에? 자기 길을 가면은 언젠가는 자기가 그 길에서 도통하는 선구자가 되고 그 자리가 선지식이야. 그 방면에 선지식. 에? 참선도 자기 맞는 하도를 잘해서 자기 맞는 하도를 줄 수 있는 선지식을 만나서 굳건하고 금강석같이 물러나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그런 굳건한 하도를 평생 챙기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도는 언제 통하냐, 도가 그렇게 쉽게 터질 것 같아? 절대 조급증 가지고 기다리고 조바심 갖지 마라. 도 통할 때는 때가 되면 통해. 대신 끊임없이 놓치를 마라. 하도를 놓지 말고 있으면은 어느 한때 시절 인연이 딱 와야 돼. 어떤 조사 스님과 부처님도 항상 그랬어. 그 목적을 성취하는 그 순간은 놓치지 않고 꾸준히 끊어지지 않게 간극이 없이 노력을 하다 보면은 때가 온다. 그 때가 와서 시절 인연이라고 딱 맞으면은 눈이 번쩍 띄어. 그 순간이 세수하다가 코를 끼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손주 나물에다가 큰 소리 치다가 또는 재채기 하다가 저녁에 잠잘라고 세수하다가 발 씻다가 어느 때가 올지 몰라. 항상 놓치지 마라고. 반야용선 수시로 지나가는데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반야용선 얻어타고 극락세계도 가지. 목적은 극락세계 한 사람이 때를 놓치지 않고 항상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던 공부, 우리나라에 훌륭하고 좋은 공부 방법이 들어왔잖아요. 가나선.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여기 부처님 말씀 한마디에도 하도가 탁 생기면 거기에 잠을 잃고 나를 세고 이렇게 한번 놓치지 않고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도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놓지 않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년, 5년 가면 다
탓은 다른 게 왜 이렇게 오래 내가 돋닦았는데 내 눈은 안 열리나 그것은 중간에 자꾸 쉬고 빼먹고 노력 안 해서 그러지 끊임없이 멍청하다 소리 들을 만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면 어느 한때 그냥 벼락치는 소리가 천둥같이 귀에 들릴 거고 그럴 거라 이 말이야. 그 순간은 황홀함이 그 크기에 따라서 무척 다를 거예요. 엄청. 어떤 사람은 하루 밤새 기쁨에 눈물을 흘릴 만큼 기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석 달 열흘 동안 그냥 기뻐서 춤을 추다가 남이 보니까 미쳤다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 죽기 전에 한번 놀다가 가고 싶지 않소? 맞습니다.